여쭤보고 싶은데, 지난주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 피해가 없으신지를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저 주변에는 비 피해 소식은 안 들리는데, 우리 케어에서 사장님들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다 좋으신 거죠? 네네. 그러면 다음으로, 자,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인데, 서로 이렇게 손동작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사명선언서 읽어볼게요.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비디오가 꺼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줌 미팅 진행하면서 요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더 크게 환호하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 개인 인터넷 방송 하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서, 강사분이 힘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데 이만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비디오를 항상 켜주시고 이렇게 얼굴로 혹은 이렇게 손동작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사분 바로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할 건데, 강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쪽에 지금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끊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염두해 두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은 11층에서 잠깐 같이 지낸 적이 있으시거든요, 미국 가시기 전에. 근데 이 강사님은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항상 액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사장님이셨거든요. 한국에서도 액션의 여왕이었는데, 미국에 가고 나서는 그 액션이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더 저희 한국보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테이크 액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 미소를 유지하고 계세요. 항상 스마일. 한 번도 저의 미소를 푼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스마일 너무 아름다우신 저희 성형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성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뉴욕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에 줌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서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는 밤낮으로 잠깐만요. 줌을. 성의사 잠깐만요. 정소희사 네. 공의를 풀어주셔야지, 사장님이.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으시죠? 네. 네.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에너지를 한번 뿜뿜 뿜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떠세요? 많이 괜찮으세요? 저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도 되게 심각했어요. 많은 곳들이 문이 닫히고 우리도 발을 묶이고. 근데 제가 그 인터넷으로 제 파트너가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파트너를 후원하려고 거의 8년 가까이를 스카이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줌 미팅이 그냥 저희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줌 미팅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인터넷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남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더 밀착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미국에는 그동안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SNS가 발달이 되고 특히 외국 사람들이 성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티멜리트가 1년에 나올 거를요. 1년에 나와도 안 나올 걸 한 달 안에 다 나왔다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더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를 통해서 그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그 주제는 테이크 액션이에요. 그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했던 얘기들 그리고 실전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밀리언 달러 서클 멤버가 되고 나서 뉴스킨 매거진에 실린 화보예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스마일.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녀 같지만 세 아이를 가진 엄마랍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애기 셋을 연달아서 낳았어요. 뉴스킨 한 10년의 기간 동안 4년 동안 애기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임신을 하고 애기를 낳고 피임정식을 받고 애기와 함께 피임정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웃었어요. 사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좋은 일도 따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웃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웃음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밀리언 달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덩달아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밀리언 달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백만장자예요. 이거를 그냥 되게 그 좋은 풍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2017년 플래티넘 티멜리트 백만장자 항상 이런 것들을 벽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되었다, 잃었다, 되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가 목표하는 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벽에 붙이고 종이에 적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삶이 있으세요? 저는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마 사장님들 마음속에 살고 싶은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을 선택을 했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하는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 2015년도 때 해마다 그 보물 지도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백만장자 김내진아 사장님이 백만장자 그 서클 멤버가 되는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 얼굴을 붙여놨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이 팀 내에 자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내에 같이 했던 형제 라인들이 성장을 하고 피임정식을 받고 팀이 커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딱 나왔는데 내진아 사장님이 선의의 경쟁 상대였거든요. 근데 내진아 사장님이 그 랠리 인정식을 하면 계속 피임정식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나는 매달 매거진에 핀업을 해서 실려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비, 그리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BD 계속 빠짐없이 매거진에 나오는 걸 목표로 삼았고 매거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레지나 사장님이 백만장자가 딱 5년 반 만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너무 자극이 돼서 그 레지나 사장님 얼굴에 제 얼굴을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단 2015년 백만장자, 뭐 인격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써붙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거의 다 이뤄나갔고요. 옛날에는 나를 위한 보물지도였다면 지금은 남을 위한 보물지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500만장자 성형주의 꿈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책이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물지도를 붙여놓으면 그냥 종이 위에 기적이라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다 일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을 바꿨던 건 뭐냐면 워낙에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남자가 있었대요. 일도 너무 잘 됐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잘 됐었는데 결론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한테 넘겨져야 될 돈이 많으니까 자꾸 아깝다, 주지 말아야지, 무슨 핑계를 대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남자는 계속 점차점차 돈도 없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옛날에 그렇게 잘 됐던 일들은 점점 안 되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느꼈고 그래서 책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대로 다 된다. 그냥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진짜 강력하게 그 생각을 끌어모아서 난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초점을 맞춰놓고 행동을 하니까 그런 모든 목표를 이루는 거 제가 팀엘리트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인생의 그래프 그리고 1년의 계획 그리고 달의 계획 월의 계획 일의 계획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5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장자가 된 것도 뉴스킨을 시작해서 6년 반 만에 됐지만 됐거든요. 근데 500만 장, 지금 한 200만 장자, 300만 장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대는 500만 장자가 될 거고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이는 몇 살, 몇 살,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놓게 됐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뭐 고등학교 가면 둘째, 셋째는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00만 장자가 될 거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맨날 제가 외치는 현금 100억을 이때 2026년도에 만들 거다 이런 목표 그리고 제가 2029년도에는 2000만 장자가 되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써 내려가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요즘에 더 불끈불끈해지는 거예요. 아, 더 나의 목표를 내가 조금 더 놓치고 있지 않았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면서 더 열심히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옆에 있는 거는 현금 100억, 대리점 1000개. 명확해요. 항상 저는 일어나면 현금 100억, 대리점 1000개. 그리고 11조 1000만 원 항상 이런 것들을 외치고 벽에 붙여놓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고 있고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루어진 것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그룹과 문화를 만들고 내적 외적으로 성공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을 실천한다라는 미션으로 뉴욕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저도 2년 여기 뉴욕에 이사 온 지가 2년 반이 됐거든요. 2년 반이 됐었을 때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제 친구가 전화 한 통화로 뉴스킨을 전달했던 뉴욕에 있는 친구가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나는 100만 장자가 되면 국제 사업을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여기 중국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중국 사람들이 정말 트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뉴스킨을 사업을 선택을 했던 게 네버러지였거든요. 제가 그전에 했던 사업은 명품 유통 사업을 했었어요. 명품 유통도 한 달에 1억 정도를 제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품 유통에서도 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되고 싶었고 사업을 또 확장을 했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던 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권리소득 그리고 퍼져나가는 인세소득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레버러지 소득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2008년도에 그 안젤라 사장님의 그 석세스 트립에 그 갔던 파트너들의 사진이에요. 2008년도의 모습이었고 그때 지금은 코로나지만 그때는 뭐였죠? 그 사스 때문에 엄청나게 그 중국도 뜸해지고 막 거의 엄청 힘들었을 그럴 때였었어요. 그때 안젤라 사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후원을 다니고 비행기에 막 혼자 타고도 가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2008년도에 안젤라 사장님의 팀의 석세스 트립의 사진이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 2014년도.
점점요 갈수록 그 앵글에 사람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레버러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레버러지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아직도 내가 팀이 없고, 내가 아직도 혼자고, 내가 아직도 다섯 명밖에 모이지 않고, 내가 팀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행동을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공유를 하면서 진짜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의 업의 본질이 있잖아요. 뉴스킨의 본질은 내 팀을 늘려나가는 거, 내 조직을 키우는 거, 내 팀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질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본질대로 그 뉴스킨의 레버러지를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즐거워요. 사업하는 게 사실 2년 반 동안 느꼈던 거는 아 열심히 해도 뭔가 같이 받쳐주지 않고 같이 뛸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뭔가 같이 움직여지는 팀? 내가 한 명이 되고 내 파트너도 한 명이 되고 그럼 두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16명이 되는 그런 레버러지를 정말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타이밍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우리가 줌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매일매일 모닝스쿨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고 한국과 연결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에 있는 강의들을 여기랑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팀이 하나가 묶여지면서 사실 전에는 미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시간 차이도 안 맞고 했었는데 이 줌으로 인터넷이 확장이 되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미팅이고 뭐고 진짜 생각이 하나하나씩 다 모여지면서 그렇게 레버러지가 더 커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강의를 많이 듣게 되니까 더 이 사업의 본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더 많이 성장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서도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 힘들어 주변 사람 돈이 없어 전달할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사람에게 내 기회를 전달해 줄 거야.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제품을 쓰는지의 전달, 내 포커스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게 되고 어떤 그런 파트너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부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초점은 안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점은 안 돼요. 마침표는. 근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은 됐다라고 그리고 되는 모습을 봐요. 결론은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만 모이게 돼 있고 그 부정으로 인해서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서로 더 동기부여를 받고 그 안에서 자극을 받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선의 경쟁을 함으로써 팀이 더 많이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 차이인데 어차피 뉴스킨을 하는 거면 요즘에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커미션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인데 2000지부위에 그 초점이 맞춰진 사업자와 만지부위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자와 그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고민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2000지부위에 초점이 맞춰서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2000지부위나 만지부위나 돈을 팡팡 벌면서 하는 만지부위나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업을 하시겠어요? 저는 2000지부위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만지부위를 해야지만이 비즈니스다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고 만지부위가 그만큼 내가 행동을 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도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2000지부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만지부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초기 사업자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결과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설계를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뭐 내가 결과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내가 성장이 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내 그룹이 생기고 팀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결과가 없었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는 내가 몸을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뛰는 족족 이런 시스템과 함께 맞물려서 그룹을 만들 거야, 팀을 늘려나갈 거야.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하시면 돼요. 이런 그룹 내에서도 내 팀이 몇 명이나 내 팀이 몇 명의 이 안에 조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 매니지먼트가 내가 지금 여기서 팀이 몇 명인지를 항상 매니지먼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그거를 하거든요. 1억을 버는 원리는 5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 5명이 10명이 되고, 그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50명이 되고, 250명이 500명이 된다. 그게 1억에 버는 원리인데, 항상 나로부터 5명, 그럼 5명을 분리시키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5명 또 분리시키고, 계속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그 1억을 버는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팀에서도 내가 5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내가 5명을 이렇게 집중해서 앉혀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날이 있어요. 저도 그날이 있었거든요. 뉴스킨 발만 걸치고 있으면 1억 벌겠지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발만 걸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1억 버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 아기를 낳고 100일이 지난 뒤에 운이 좋게도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만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때 대만 컨벤션을 가게 됐거든요. 그 골 세팅하는 란이 있어요. 컨벤션에 가면. 근데 이쪽에 성영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만이니까 한자로 제가 써놨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2009년 12월 30. 제가 2009년도 5월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09년 12월 30에 무조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하고 골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BD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D를 돌아서 B자를 소심하게 쓰고 갔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2009년 12월 안에 됐거든요. 진작에 됐거든요. 근데 BD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아, 내가 결정했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이때 느꼈죠. 그리고 대만 컨벤션에서 아, 정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공자도 너무나 많고, 이거는 진짜 저 안에 팀을 다 내 팀으로 채울 거야. 이런 목표를 갖고 오니까 사람은 본 게 있으니까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과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된다 생각하고 되면 무조건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소심하게 적으면 될 수 없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뉴스킨을 시작한 날이 그날이 아니라 내 머리가 깨이는,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이 그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때 초기 사업자 되거든요. 스폰서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업을 정말 잘했을 때는 스폰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글로벌 컨벤션에 갔었어요. 에이즈락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에이즈락을 살려고 막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옆에 있다 보니까 루비가 아니어도 노키아 시어터에 들어가서 아놀드 슈왈처 제네거도 보고 정말 비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그냥 내 주관이 아니라 스폰서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떡이라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항상 스폰서와 방향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 1대가요, 정말 열심히 하고 모닝도 듣고 시스템에 잘 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2대가요,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요. 근데 항상, 그런데 또 2대가 정신을 차려서 딱 모닝도 나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스폰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면 한 방향이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직은 폭발이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론, 뉴스킨 사업은 조직을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룹을 키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한 방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파트너들은 나를 보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스폰서와 한 방향이 내가 되고 있으면. 그래서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로 우리 스폰서만 따라가는 거. 파트너를 챙기면 다운을 쳐다보면요, 다운돼가지고요, 그룹이 줄어들어요. 근데 스폰서만, 나는 한 사람만 챙기면 되잖아요. 스폰서만 따라보고 가게 되면 그룹은 다 위로 향하기 때문에 그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스폰서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 생각해보면요, 프로모션을 항상 집중했어요. 본사 프로모션, 석세스트림. 저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만지부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때 만지부위는 한 25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지금은 한 400만 원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부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만지부위부터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팀도 성장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델리시티의 매력이 뭐예요?
진짜 벨로시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완전 초대박이에요. 정말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벌면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 진짜 옛날에 만지고 했을 때 벨로시티였다면 전 진짜 대박이었을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룹 내에서 저 때문에 없어졌어요. 맨날 저만 받으니까. 항상 만지부 이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OI가 항상 3, 4명은 무조건 매달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세스트립은 매달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석세스트립을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트립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에 집중을 했었고요. 초기 사업자예요. 100% 완벽하지 않은 내가 홈미팅도 주최를 한 거예요. 저도 사업을 했었으니까 주변에 인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저는 진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 명품 유통할 때 제 직원들이 다 강남에 집 한 채씩을 샀거든요. 그러면 제가 뉴스킨을 얘기하면 달바니기라도 하나 사주고 영양제도 하나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제품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파트너를 대동해서 파트너에게 얘도 연결을 해주려고 갔는데 그 파트너한테도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다단계에 빠졌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는 제가 경기도 안성의 고향인데 그 안성에 입소문쟁이 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루비를 가야 되겠는데 명단이 누가 있지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세 번씩 매번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인맥은 거기 그 제가 말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미팅도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문도 제대로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홈미팅도 주최를 하고 매주 그래서 미용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초기 사업자 때였거든요. 이 여기가 저희 엄마예요. 맨 끝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이 뭐 뉴스킨 사업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미쳤다고 했어요. 쟤 미쳤다고. 쟤 지금 돌았다고. 쟤 왜 저러냐고 막 엄마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딸이 이렇게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맨 끝에서 막 조세요. 저희 엄마도 막 집중을 하면 막 조시거든요. 근데 눈만 마주치면 뉴스킨 너무 좋아요. 뉴스킨 쓰세요. 180도 쓰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엄마 마음은 오죽이나 답답하고 진짜 우리 저를 막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도 진짜 엄마 믿게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국제사업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했고 레버러지 국제사업 비전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 친구 밑에서 그 뉴욕의 김희영 사장님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LA의 동생 이렇게 했던 파트너 그 국제사업 매 비전을 보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초기 사업 때부터 저는 그냥 아예 20라인을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15명의 만든 그 일대를 복제한 그 팀엘리트예요. 지금은 벨로시티니까 누워서도 떡먹기 아니에요? 6라인에 4321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1년 안에는 팀엘리트 라인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15명, 20명씩 그냥 그려가면서 했어요. 종이의 기적이라고 맨날 이렇게 그림의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처음에는 그림에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름을 쓰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제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그 명단의 리스트업을 해 나갔고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고 이거를 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0월 그리고 2010년 4월 그리고 명단을 맨날 명단만 보고 전화 돌리고 그게 첫 단추예요. 쟤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뭐를 할지를 검토를 하고 명단을 검토를 하고 명단에 전화 돌리기 먼저 시작을 해요. 약속을 잡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 이름을 그려나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2010년 6월 보세요. 2010년 6월에 여기 그 여기 여섯 번째 라인에서 최영관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여기 네 번째 라인에서 지금 뉴욕에 제가 와 있는 김희영 사장님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인들은요 정말 지금 그 아는 친구 김희영 사장님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그룹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종이 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초기 때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아예 20라인을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월엔 이그제크티브 보세요. LOI가 한 달에 몇 명씩 들어가요. 제 목표가 이랬거든요. 목표를 아예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저는 정말 그 달에 목표만 이루면 되니까 저는
그 팀엘리트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은 적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저는요, 그 누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그럼 만든 거를 저는 진짜 갖다가 열심히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도 누가 만들어서 준 건데 저는 이걸 바로 갖고 들고 뛴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 성형주가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만 원 갖고도 부족하고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하더라고요. 무조건 3천만 원은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그제크티브 150만 원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루면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책 많이 읽고 일주일에 어떻게 하고 모범을 보이고 모든 약속 30분 전에 착석을 하고 정리하는 습관 갖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아예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세요. 1대 제가 보니까 12명, 2대 55명, 3대 58명, 4대 29명, 5대 4명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1대 이 사람이 그 루비를 4명을 갖고 그 밑에 루비, 그러니까 1대, 2대, 3대 루비까지 내려가면 4만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대, 2대, 3대면 4만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 몇 라인만 갖고 있으면 그냥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따져보니까 무조건 저는 3천만 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동그라미 몇 개 그리지 않고 몇 라인, 몇 단계만 내려가도 3천만 원 벌겠다. 이 그림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1대부터 그냥 20라인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2010년 8월이에요. 제가 2009년 5월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20라인을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은 콜드 뛴다고 하고 자기는 분당 사는데 일산까지 콜드를 뛰러 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나와도 후원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효율성을 따지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뛰자. 사실 우리는 나를 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올바로 서고 내 생각이 올바로 서고 내 생각이 올바로 서고 내가 행동이 올바로 쓰면 내 것을 복제하는 팀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뛰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제가 팀엘리트를 가는 목표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제 수익까지 나오는 엑셀을 또 누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갖다가 쓴 거예요. 매달 리스트업을 했고요. 15라인을 만들어서 가면요. 8라인은 리얼이지만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팀엘리트는요. 시작을 할 때 저는 아예 카드를 뿜질르고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를 다 담아보니까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만약에 내가 소비자를 못 만들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명품백 한 달에 하나씩 안 산다 생각하고 여기서 쇼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리크루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LOI가 매달 4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만지부인은 그냥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엘리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매달 해야 되는 목표를 뚜렷하게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핀이 먼저냐 그룹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골드에서 내가 팀 그 100명의 대리점을 갖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팀엘리트에서 내가 100명의 조직을 갖는 게 쉽겠어요? 일단은 내가 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가 팀엘리트를 가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아예 팀엘리트 가서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행동을 하고 만약에 이런 파란 그림에서 이 사람 밑으로 김도현 밑에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의 라인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서클 그룹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밑에 파고 해서 이 사람들의 그 그룹 볼륨 그 소비자 2, 30명을 만들면서 뛰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팀엘리트 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명단을 정해서 그 사람을 초점으로 그 사람 그룹을 만들기에 집중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되기 쉽지 않나요? 월요일은 9번, 그리고 화요일은 10번, 그리고 수요일은 11번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면 좀 그렇게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매달 내가 진행해야 될 것들을 그냥 만약에 이제 말일이 됐어요. 내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일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목표를 그냥 아 난 안 될 것 같아.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번에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못하면 다음은 절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요번 달에 내가 하기로 한 목표는 무조건 이뤄나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잃어, 무조건 잃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은 것들 이렇게 해 나가면서 했고요. 제가 이제 그 티멜리트 때도 4321 그때 됐을 때 그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부럽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장님 이제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문제 없어요. 중국 후원 자격도 나왔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는 그 선런칭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신제품의 기회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초기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그때 처음 나왔을 때예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아무도 이 제품은 없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 말이 이건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 물론 무조건 블루다이몬드를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의 열정을 그때 왜 못 모르는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저도 다시 그런 열정이 더 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 열정이 다시 솟고 있어요. 왜냐하면 TR고 요즘에 TR90 정말 대박이잖아요. 완전 사업의 핵폭탄에 TR9까지 얹혀져서 정말 대박이에요. 그런데 부스트까지 나왔죠. 그리고 계속 그런 신제품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명단을 아예 다 적어요. 그리고 TR9가 그 신제품이 딱 빵 터졌을 때 오더를 막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게 주문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사람을 만나서 계속 그 TR9를 비전을 주고 사업의 기회를 주고 제품을 넣고 끝까지 했어요. 말일까지. 그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신제품이 있을 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기회인 거예요. 계속 전달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TR9에 대한 비전을 주고 선판매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TR9의 매출과 평상시의 매출과 따따블이 돼야지 저는 그 신제품의 런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객들의 명단들, 신제품에 누가 제품을 쓸 건지, 누가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명단들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무조건 열심히 뛰어요. 앞만 보고 달려요.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열심히 달렸는데 나무에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설정되지 않듯이 그냥 나무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목표 없이, 목적 없이 1년을 사업했는데 어머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10년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 돼야지, 첫 번째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안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진짜 비즈니스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기 때 딱 이거를 적어놨어요. 100만 GV 목표거든요. 항상 50 어카운트 15만 GV 900만 원 그리고 다이아몬드 100 어카운트 30만 GV 1800만 원 2000만 원 BD 180 어카운트 50만 GV 3000만 원 티멜리트 350 어카운트 100만 지구 6천만 원. 저는 아예 그냥 딱 뚜렷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얼마를 벌려면 우리 그룹 볼륨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뚜렷하게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요. 뉴스킨 제품 설명 잘해서 뉴스킨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서 뭐 성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를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인맥이 끊기고 뭐 그 정기구매가 끊기고 뭐 그런 거는요. 일단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전달하고 있는 내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겉모습 그리고 나의 그 내면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남이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사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든 사업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이든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믿고 할 때부터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은 내 마음가짐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 일으키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면 내가
내가 내 기적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도 초심으로 돌아가요. 아, 내가 너무 겸손하지 않는가 보다.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집중해서 안 듣지? 강의도 왜 이렇게 더 열심히, 그러니까 강의를 틀어놓지만 딴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는 좀 뛰쳐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명단이 막 떠올라서 막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서 그냥 이그제크티브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왜냐면 저 백만장자 팀엘리트 배지 다 내려놓고 여기서 뛰고 있거든요. 그냥 초기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뛰지 않으면 여기서 아예 여기서 뛰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뛰어야지만이 그 뛰는 뒷모습을 보고 여기 뉴욕에 있는 팀들이 또 그걸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요즘에 진짜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업이 진짜 이게 정말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나는 왜 이그제크티브고 나는 왜 이렇게 팀이 안 생겨,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막 일대는 너무 많아. 그 일대는 많은데 그룹이 안 생겨. 진짜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의 본질은 레버러지인데 왜 나는 일대만 있는 거야? 나 언제 그룹이 생겨?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가 잘했던 거는 중간에 사장님 저 뭐 하면 돼요? 저 이쯤에서 뭐 놓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저 여기서 지금 뭐 하면 돼요? 항상 그런 얘기를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윤혜정 사장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만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룹이 안 생기지. 사장님보다 더 나은 사람? 사장님보다 더 멋진 사람한테 전달하세요. 그 말 듣고 그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껴진 거예요. 아,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만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룹이 커지지 않는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나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진짜 잘하고 싶어요. 너무 사업이 재밌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초기 때부터 팀엘리트 가는 과정이 그냥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제 내가 이거 하려고 뉴스킨 했어? 멋진 사업이라며, 비즈니스 사업이라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1인 기업가예요. 저 혼자 매출을 보면은요, 저 하나로 인해서 중소기업 매출 이상이 뜨고 있거든요. 매달 매출이 올라요. 커미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 한국에서 은퇴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 팀들은 더 커지고 있어요. 4321이 아니라 다 10만, 5만 다 그래요. 진짜 여섯 라인이 그렇게 바로 섰거든요. 너무 저는 너무 요즘 사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내적인 성장을 막 사람 만나고 결과가 안 나와도요. 막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또 나중에 지나서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그런 사업의 그런 실력이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안에 들어오는 거죠. 진짜 요즘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듣기. 진짜 다른 사람 말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냥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취미는 초대. 그리고 특기는 리크루팅.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실래요? 취미는 초대, 특기는 리크루팅. 진짜요. 뉴스킨 사업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초대하고 리크루팅만 잘해도, 초대만 잘하면 리크루팅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 뽑는 거, 매일 명단 뽑는 거, 명단 놀리는 거, 약속 잡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100만,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 지부예요. 만 지부위, 2만 지부위. 항상 저는 이게 목표예요. 만 지부위. 왜냐면 매주 그냥 띠링띠링 돈 들어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데 뭐 조금 가져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만지부위는 항상 그냥 목표로 잡으세요. 만지부위는 해야 초기 사업자들도 나 좀 그냥 제품도 팡팡 쓰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간지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내가 만약에 팀이 100명이 있어. 내가 2000GV하고 그 100명이 2000GV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내 커미션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지부위라고 내 팀이 100명인데 모두 다 만지부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커미션 차이는 몇 배가 차이가 날걸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 사장님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돈에 그냥
1,000만 원 목표까지만 딱 이루면요. 그 이후로는요. 돈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돈은 엄청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돈을 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더 에너지도 나오고 더 멋있게 사업할 수 있고 제품도 팡팡 쓰면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15%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최영아 사장님이 20만 GV, 여기 10만 GV, 10만 GV, 10만 GV, 10만 GV 이렇게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OV가 또 저의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냥 저의 명단이에요. 매달 명단 리스트업을 해요.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하고 파트너들의 사람들 그거 표시하고 그리고 저랑 상담한 파트너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 그려놓고 같이 명단에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냥 저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명단 정리만 제 명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돌리지 않으니까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첫 단추가 안 되는 거예요.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전화도 안 돌리고 명단을 매일 리스트업 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도 안 잡히고 전화를 안 돌리니까 이런 게 다 깨지면서 그냥 뉴스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집중을 해서 하면 좋겠고요. 저는 초기 사업 때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 똑같아요.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안에서 서클그룹 형성할 수 있는 명단들을 다시 추리고요. 전화 돌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매일 전화를 돌리는 거 매뉴얼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 잡는 거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최소 3명 만나고 1명 데모나고 무조건 행동하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만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뉴스킨 쉽게 하려면 초대 데모 시스템 플러그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반복 복제한다. 그냥 이것만 반복 복제하시면 뉴스킨 사업 너무 심플하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제 2의 꿈을 갖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은퇴를 하고 뉴욕에 왔어요. 저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사업자나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기에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 여러 가지를 알려고 홈파티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교민시장은 조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시장, 스페니쉬시장, 영어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줄 몰라도 그냥 위챗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열어서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요. 그러면 제가 막 하이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하이 뭐 그리고 중국말 그거 복사해가지고 안녕 이런 거 막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100% 말이 없어요. 남자들은 무지하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 진짜 뭐 막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결론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행동과 열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홈미팅으로 사람을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여기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TR90로 뭐 쉐이크도 맛있게 타는 법 그리고 트레이너까지 집으로 불러다가 운동까지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게 초대 세미나 월요일 저녁 8시 리크루팅 세미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구름 그러니까 뷰티파이 이건 뭐냐면 저희 팀에 밀레니얼들이 정말 많거든요. 18살부터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리더들이 확실히 생각이 많이 깨어있고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날로그도 아날로그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SNS, 인터넷 이런 것도 무시 못해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시대의 변화에 우리도 빨리 적응을 하고 거기에 탑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뷰티파이라고 그냥 매달 그 소비자 데이 이것도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리고 라플도 돌려서 제품도 받아가고 이런 뷰티파이를 했었어요. 소비자 데이 미니 엑스포 같은 그리고 이제 화요 그룹 미팅 이렇게 인터넷으로 초대 강사도 모셔서 하고 있고 제가 화요 미팅 때는요 진짜 이때는 정말 저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막 성장되다가 막 갑자기 막 빠져봐요. 여러분들 미팅하고 싶겠어요? 미팅 갔는데 막 두세 명 앉아있어요. 진짜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2, 300명을 만들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는 그룹 미팅도 계속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정말 밀레니얼, 정말
그냥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사업자 되고 같이 막 이러면서 한 달 안에 사업자들이 막 몇십 명씩 나오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미팅 그리고 뷰티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참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년 반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송년 파티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2018년도에 왔을 때 50명도 안 됐어요. 저희 팀이 그냥 그냥 10명 뭐 10명 미만 막 이랬거든요. 근데 50명이랑 송년 파티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제가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야라는 곳을 빌려서 어떻게든 제가 50명을 딱 맞춰갖고 50명의 송년 파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1년 뒤에는 100명의 그 대동연회장 그 뉴욕 플러싱의 그 호텔 같은 그런 대동연회장이 있어요. 거기에 100명을 함께 그 송년 파티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요 보세요. 100명 넘게 왔어요. 138명. 지정석으로 초대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팀이 합치니까 이때 같이 사업하시는 리더 사장님들께서도 아마 동기부여를 진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라고 아무도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티켓을 막 제가 막 할당을 해줬어요. 이건 무조건 초대하세요. 테이블 하나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팀이 다 하나가 돼서 진짜 우리도 다 해낼 수 있구나. 뉴욕에서도 팀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구나. 더 크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송년 파티에 진짜 빽빽하게 자리가 없어서 가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지금도 항상 아이들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엄마가 뛰는 모습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냥 아이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고 우리 큰아들도 여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졸업할 때도 상 받았어요. 상을 졸업식날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어워드 상이랑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집에서 하는 거 그런 말하는 거 책 읽는 거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애들이 크는 동안 그래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사업하는 동안에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그리고 파마넥스의 힘으로 애들이 너무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아요. 진짜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이게 세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이 먹는 건 모르겠거든요. 전 아직도 20대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이 커가는 게 저가 벌써 40대 중반이잖아요. 곧 50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저를 믿어준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옛날에는요. 그 이 친구가 그 720 회사를 운영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 회사를 그 720 회사를 오픈을 했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해서 친구가 다 그냥 그만 다 그 접고 뉴스킨 센터를 오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사업 때 150만 원, 1,500불의 렌트비를 뉴욕 센터의 렌트비를 내고 유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만큼 제 친구는 그 비전을 많이 본 거예요. 그때는 막 너 스폰서 없으니까 우리 팀에서 와서 해라. 너 혼자 못한다. 막 이런 유혹도 있고 했지만 제 친구는 저를 믿어줬어요. 제 친구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돼서 제 친구가 뉴욕으로 와. 내가 다 해주고 같이 뭔가를 잃어보자라고 했을 때 진짜 한마디도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알았어라고 그냥 얘기하고 두 달 반 만에 정리해서 미국에 왔어요. 제 2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자. 여기서 그룹을 한번 더 키워보자. 내 친구 한번 날개를 피게 내가 옆에서 한번 도와줘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팀들이 이제 그 본사 미팅, 본사 킥오프 미팅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 하와이를 가자고 그 결단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은 다 에메랄드, 루비 막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핀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불과 진짜 몇 달 안에 그게 벌어진 게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초기 사업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그냥 내가 초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초기도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초기 때부터 배워서 빨리 가르쳐서 벨로시티 빠르잖아요.
빠르게 복제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한방향 정렬, 본사 팀,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LTO에 집중하여 성장하는 거, 내가 해봐야 팀이 생기고 팀도 성장을 해요. 그리고 취미는 초대, 특기는 리크루팅, 그리고 레그별로 홈파티, 인물 설정하고 만나고 보상 풀고 또 풀고 그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 그리고 시스템 집중, 팀 늘려나가는 거, 내 안에 매니지먼트 하는 거,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거, 1억을 버는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팀 내 5부터 시작. 그래서 10클럽, 20클럽, 40클럽, 100클럽을 도전하는 거. 그리고 본사 프로모션 집중하는 거, 성과, 그리고 성장에 나가는 거. 행동의 결과물이 팀 내 좋은 영향과 자극을 주고 내가 팀의 좋은 자극제가 되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의 자기 점검, 10코어. 정말 10코어만 제대로 해도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점검, 내일 할 일 점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내 목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목표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에 내 모습의 내 위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6개월에 나는 어떤 모습, 그리고 나의 피는 뭐고 내 그룹원은 몇 명이고 나는 어떤 모습에,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내가 있을지, 그리고 1년 후에 내 모습, 3년 후에 내 모습, 그리고 5년 후에 내 모습, 10년 후에 내 모습. 여러분들 기대되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10년 후에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돼 있을지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스키는요, 확신과 열정만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입만 있고 확신 있는 눈빛만 있으면 이 사업은 진짜 어디서든 돼요. 곧 내가 가는 곳이 시스템이고 내가 사막에 떨어져도 내가 가는 곳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그냥 사업체예요. 여러분들 1인 기업 시대잖아요. 1인 기업 시대에 내가 바로 서야 기업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확신과 열정만 있으면 되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산되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이거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에너지 있게 쓸 때 쓰고 딱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해나갔을 때 결과가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결과 나오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매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모르는 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미팅이 잡히고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 맨날 생활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팀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앞당겼어요. 5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확산이 됐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빨리 발맞춰서 그 인터넷 가상 공간 이런 줌 미팅 그런 데 더 확장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서 감성으로 또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면서 더 많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요. 진짜 그냥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고 오니까 진짜 다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그것들이 빨리 내가 내 안에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스폰서 권사장님이랑 너무 잘 맞았어요. 권사장님 목표 설정을 쫙 펼쳐놓으면요. 저는 행동으로 해서 그대로 탁탁탁 했거든요. 그게 너무 박자가 너무 잘 맞췄고 지금도 저는 권사장님이랑 윤사장님이랑 상담을 해요. 지금 내가 현위치에서 뭐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룹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옛날에는 저희 스폰서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윤사장님은 자기만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윤사장님 너무 본인만 말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저런 능력 없으니까 나는 행동만 해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같으면 못 살잖아요. 부부도 같으면 못 살잖아요. 너무나 서량이 다른 저의 스폰서님들이기 때문에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윤 사장님의 강의, 권 사장님의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냥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주시고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폰서도 저를 봤을 스폰서님도 저를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 진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요게 안 돼.
아, 좀 늦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파트너들을 믿어주고 또 저도 지켜주고 싶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이미 100만 잔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500만 잔자, 1000만 잔자, 2000만 잔자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정말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길 원하고, 그리고 제 팀 안에 모든 100만 잔자가 빨리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고 진짜 뭐래도 더 하고 싶은 게 요즘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부분만 해도 그냥 그 제가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해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갇히지 말고 그냥 해보기나 해봤나, 목표를 그냥 크게 두세요. 내가 팀엘리트로 목표를 하다 보면 그냥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결론은 팀엘리트가 가는 건데,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은 6라인만 만들면 팀엘리트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4-3-1만 하면 되는데 그냥 6라인을 일단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잖아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지금은 기회가 왔고, 그런 발빠른 인터넷 시장에 벨로시티가 합쳐져서,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만 하면 그 시장이 다 내 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시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보기나 해봤나 1%만 더 할 것.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냥 1%만 더 해보자. 그냥 말 한 번 더 해보자. 사업하자고 더 말해보자. 같이 하자고 해보자. 그냥 지금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같이 성장하자, 함께 하자. 그냥 이 말만 해도 진짜 반 이상은 가고 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끝까지 그냥 하면서 즉시하면서 1%만 더 할 것. 그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명단을 안 적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강의 끝나고 정말 모두가 명단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명단 작성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정말 확실히 인식시켜 주신 것 같고, 명단이 액션의 처음에